데크를 바꿨는데 엄청 짱짱하네. 확실히 새 데크가 튕겨 올라오는 게 달라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케이트보드 데크에 대해서 간략한 썰 찍어보려고 오늘 또 스케이트보드 타러 나왔습니다. 스케이트마피아 데크로 바꿨는데 선 데크를 보면 지금 이런 상태예요. 이런 상태 보면 그래픽이 지워져 버렸어. 이제 타다 보면 이렇게 그래픽이 지워지는 거예요. 어떤 트릭을 할 때 어느 부위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지워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트럭으로 하는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데크가 닿질 않으니까 스크래치가 날 일이 없어. 근데 지금 출발할 때 테일을 끌게 되는데 테일이 그래서 좀 많이 다는 것 같아. 이렇게 5어나 노즈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트럭으로 그라인드를 하지만 한쪽을 너무 누르게 되면 테일이나 노즈가 닿거든요. 그럴 때 이 끝쪽이 이렇게 닿는 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. 아 근데 여기는 출발할 때 테일을 너무 끌어서 타서 이미 많이 갈렸네. 이런 노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노즈, 이 트럭 앞쪽 여기가 이제 많이 스크래치가 나는데 좀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지그시 밟으면서 이제 렛지 안으로 들어가면서 슬라이드가 돼가지고 좀 뭔가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스크래치가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뭔가 내가 너무 공중에서 90도를 틀어서 뭐 렛지를 찍는 경향이다 뭐 이런 거를 이런 스크래치로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야. 아무튼 내가 탈 때는 좀 그렇게 느껴졌어. 그래서 이렇게 좀 대각선이 계속 스크래치 나면 점점 타원형이 이렇게 됐거든요. 그런 거를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저번에 컨텐츠를 종료를 했었어가지고 컨텐츠의 연결성이 일단 끊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한참 지났거든요 저번에 촬영하고 나서. 근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찍어보자면 일단 댓글을 바꾸고 댓글을 보면 이제 연습하는 트릭들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고수에 대한 모습 그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컨텐츠를 지금 찍고 있었는데 노즈 슬라이드랑 테일 슬라이드까지 했었나?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스케치가 어떻게 나야 진짜 고수고 잘 타는지. 아 이게 맞나? 그래서 제가 이전에 또 매미가 울기 시작했네. 전에 탔던 데크를 보면 자 이거는 현재 새로 바꾼 데크고 그래도 조금 한두 번 좀 더 탔어요 중간에 시간이 돼가지고. 이거를 보면 완전 너저분하게 전체적인 스케치가 있다기보다는 보드 슬라이드 할 수 있는 영역과 노즈 슬라이드 그 다음에 테일 슬라이드 이런 영역이 있고 이 끝에 쪽 보면은 땅이 얼마나 끌렸는지 아니면 파이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뭐야 노즈야 테일이야 노즈네. 이 대각선으로 난 부분은 쿠럭 그라인드를 할 때 대각선으로 스크래치가 나요. 그래서 보면은 일단 제가 지금 테일 슬라이드 느낌이 와가지고 테일 슬라이드를 더 많이 하고 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테일이 더 많이 까였고 노즈보다는 그리고 이 왼쪽이 더 많이 까여서 오른쪽보다 그렇다는 건 프론트사이드 노즈 슬라이드보다 백사이드 노즈 슬라이드를 더 많이 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왜냐면 노즈 슬라이드 할 때 버티는 축이 앞꿈치가 될 수 있고 뒤꿈치가 될 수 있어서 한쪽이 좀 더 많이 심하게 달거든요 연습하는 트릭에 따라서.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가 전체적으로 달렸다 그러면은 트릭 하나 할 때 밸런스가 좋아서 전체적으로 스케치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백사이드인지 프론트사이드인지에 따라서 한쪽이 더 스케치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. 스케이트보드 스크래치 난 것 중에 진짜 난이도 있는 트릭 스미스 그라인드가 좀 더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스미스 그라인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엣지에 스크래치가 나 저는 여기보다는 이쪽이 좀 더 많이 스크래치가 났잖아요. 이제 보드 슬라이드 할 때도 이 부분이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미스 그라인드 할 때 제일 도드라지게 닿는 부분이에요 그래픽이. 근데 여기는 백사이드 구간이라서 거의 안 닿는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정도는. 근데 프론트사이드 스미스 그라인드는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. 스크래치 난 형태를 보고 나서 잘 트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. 전 이제 세핑이니까 이제 열심히 다시 타서 다시 저만의 또 스크래치를 또 만들어야죠. 고고.
제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인 그라인드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하긴 했지만 데크에 표시가 안 나. 이건 그라인드는 슬라이드를 좀 해보고 기본적인 거 기본밖에 못해. 어려운 거 못하기 때문에. 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?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. 아무튼 여기 이렇게 일자로 스케치가 났네요. 근데 여기를 많이 밟긴 했는데 아까처럼 티는 안 나는 것 같아요. 테일 슬라이드를 하면 이쪽이 스케치가 난다. 여기 가생이 엣지 부분에는 스케치가 전혀 없죠. 여기 조금 있네. 내가 저번에 프론트사이드를 좀 몇 번 했었나 보다. 이렇게 스미스 그라인드를 하면 그 노즈가 내려가는 부분에 의해서 이 엣지 부분이 스케치가 나는 거죠. 근데 스미스가 쉬운 편인가? 내가 느끼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.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래치가 하나도 없는 백사이드 스미스. 안 돼. 이렇게 반대편에 엣지가 스케치 난다. 이 보드 슬라이드가 만약에 까진다고 하면 정방향으로 까질 텐데 이건 좀 사선으로 까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 스케치가 많이 난 걸 통해서 와 이 사람 고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. 컨텐츠 하나 만들려고 어거지고 찍어내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처음에 보드 탈 때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스케치가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난도질되어 있는 스크래치가 아닌 명확하게 부위부위마다 깔끔하게 지워진 스크래치는 되게 그 사람은 진짜 잘 탔어. 명확하게 지워진 사람은 잘 타는 사람. 이제 알 수 있겠죠? 더위 조심하시고요.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. 하이파이.